이야, 이 안에 어머. 안쪽으로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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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고기가 아줌마 우와 어머. 고기가 아줌마 우와 이야 어머 어머 네 소고기 안이 좀 잘 익었을지 약간 좀 핏기가 보이기도 하거든요. 예, 살짝 부드럽게 익히려고 아, 센 온도에서 겉에만 바삭하게 생겼습니다. 제가 딱 좋아하는 굽기예요. 아, 진짜요? 아, 정확하게 오. 미디움 레어를 예, 딱 좋아해서. 자, 안심을 튀겼습니다. 자, 잘 튀겨졌을지. 튀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신동 씨인데요. 네네네. 왜요? 네네네. 왜 웃음이 터지는 거죠? 아하, 이거 왜 그러는 거죠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형, 너무 맛있는데? 진짜요? 어머. 어머. 눈물 날라 그래. 눈물 날라 그래. 아니, 와, 너무 맛있어. 어떡해. 진짜? 아래가 좀 안 익은 것 같은데? 아니요. 사실, 교정기를 끼고 있어요. 와. 그래서 어금니가 교정이 돼 있어서 사실 이게 지금 어금니가 안 물려요. 잘 못 씹는데도 불구하고, 이 어금니가 안 닿는데도 씹는데도 그냥 다 씹혀요. 와, 되게 부드럽다는 얘긴데. 자, 이제. 튀겼새우. 새우. 이거는 소스. 차돌베기를 말았더라고요. 아, 진짜 맛있겠다. 자, 여기에 좀 바삭한 맛도 있어야 되고. 자, 취향 저렇게 쓸까요? 원하는 맛이 아닌가요? 어허, 고개 갸웃. 안 바삭한가? 튀김은 좋은데. 네, 튀김은 좋은데. 새우 하나도 안 튀겨져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새우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새우가 튀겨졌으니까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. 네네네. 소스는 너무 맛있는데 안에 들어갔을록 튀겨져 있어야 되는데. 왜 새우가 그대로 있어? 이런 느낌이어서 이게 조금 아쉽네요. 이 새우는 허리를 꾹꾹 눌러서 이렇게 늘리거든요. 이게 자그만 새우인데 원래 자그만데 눌려서 피면 길어지거든요. 커 보이라고. 그래서 아까 입에서 그냥 다 그 무너지듯이 다 녹아버려요. 그런 새우는 씹는 식감이 별로 네, 없어요. 네, 아까 햄도 튀기지 않았나요? 예. 아, 요거 햄이에요? 개들이 햄이구나. 예. 저 햄도 튀긴 거, 햄 튀긴 거. 이거 뭐? 틀리가 없어. 뭐라면 잔소리지. 햄 튀기도 됐었어야 되는데. 새우 빼고 햄에다가 차돌 해가지고 딱!